자, 그래서 도송 중이 미래에는 삼과 부문 심화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예. My special trouble journal. 예, 스펠링은 앞에 단어 시험할 때 확인했으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확인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Okay, I a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무슨 시제 표현? 오케이, 자신에 대한 팩트. 계속. Went on a vacation for 3 days의 뜻은?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 동안 몇종 세트? 중에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입니다. 분명히 for 쓸 거냐, while 쓸 거냐, during 쓸 거냐 시험 문제 나올 예상이 된다고 했고요. 무슨 시제 표현입니까 이 문제는?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계속해서. During our trip, I made a simple drawing in my journal. Drawing입니까? Simple drawings겠지. In my journal. During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올이 왔으니까 뭐 할 수 있는 명사라면 쓸 수 있는 명사라면 무슨 형태? 복수. 그래서 여기에 비워 놨습니다. All the special moments. 그래서 멀티 되는 거 오케이, 둘 다 된다? 그렇다면 얘는 뭐다? 1, 2, 3 중에 1번. 1번이 뭔데?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라면 뭐 대신 왔다? 우리말로? 우리말로? 간단한 그림을 일기에 그리는 거.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Making 그렇지.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to capture those special moments.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생긴 게 되게 뭐 in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나오니까 명형부. 그거 이제 형용사죠. 오케이, 그래서 방법은 방법인데 capture하기 위한 방법. 오케이, 그래서 첫날 일기. August 5th. August 5th. At last,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Hey, mysterious. Hey, 멀티 되는 거. Finally, in the end. Okay,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마지막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마침내 이런 뜻으로써 at last, finally, in the end, at the end.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들어있다? 과거시대라는 거 set foot이라는 수고 외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봤으니까 이 친구 골라줘야 되겠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Okay.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우리 마침내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get이 got이 지금은 시제 과거니까 got이 무슨 뜻이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get to school. get to 어디어디. get이 okay. get에 대해서 이런 get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면 뭐다 뭐다 1이다 2이다 3이다 4다 뭐 이런 얘기 했어.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It was just amazing the ring of his stones. 어? 잠깐만, 여기 뭐 잘못됐는데. 여기에 뭔가가 잘못 이렇게 프린트돼서 나갔나? 아닌데요.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는데 It was just amazing. 뭐, the ring of 그다음 퓨즈 스톤즈인데 지금 선생님이 뭐 아까 타이핑할 때 뭐 잘못해서 여기 뭔가 많이 날라갔는데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It was just amazing to see 그렇지 오케이 멀티 되는 건 여기 자이언트 된다 자이언 스톤즈 퓨즈 스톤즈 그럼 얘는 입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이든 뭐? 가져와진 거. 그래서 아까 전에 to capture는 형용사 적용법이었지만 to see는 무슨 적용법이다? 그 명사적. 명사적이라는 거. 그래서 같은 표현을 we를 주어로 하면 We were just amazing the ring of cruise stones. 오케이. 뭐 빠뜨렸는데요? We were just amazed to see the Huge stones. To see 명형부 명사적 okay. 아 보는 것 We were just made to see 명사적입니까? 틀렸습니다 We were just amazed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Yeah,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명형부. 명형부를 하기 위한 0단계. 예, 해보세요. 그래 어? 무슨 수학공식처럼 얘 명사적용법이면 얘도 명사적용법이냐? Why were you just amazed? 라고 했어 니들 왜 놀랐니?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해서 amazed 됐다 그래서 얘는 부사적이고 부사적용법도 다시 네 가지 중에서 뭐? 아 부사적용법 그거 감정의 원인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for us를 넣을 수 있나? of us를 넣을 수 있나? to see 앞에 for us죠 여기에 있는 게 we were amazing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얘기한 형용사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is kind of you 하고는 다릅니다 for us 여기에다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으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it was just amazing 놀라웠다 누구로선 for us to see 우리가 보는 것이 we were amazing이 아니야 we were를 쓰고 싶으면 amazed로 여기에 있는 녀석이 바뀌어야 돼 여기에 있는 게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오케이 그래서 멀티 되는 건 없어요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What were they for? What were they for?는 해석하면 뭐예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day부터 해보겠습니다 day는 뭐? The huge stones The huge stones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에 대한 얘기 To get to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get to Stonehenge. 오케이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I guess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dream for a long time. 오케이 멀티 되는 거. Take 그 뒤에 생략 그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가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 요 부분 읽어주세요 Stonehenge will remain mysterious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 remain 대신에 s를 시작하는 뭐? stay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어떤 상태로 남아져 있다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어떤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remain 뒤에 어가 있으니까 형용사형이 아닌 지금 명사형 필요하다. Stay a mystery. Stay, remain a mystery. 에이, 그래서 또 동안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이니까. For a long time.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Lucy's drawing tips. 오케이. 그래서 루시의 그리기 충고. 이렇게 그리면 좋아.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오케이. 그래서 얘가 둘 중에 무슨 뜻 됐다? 노력하다. 된 이유는 얘 쳐다보고 다 가면 되겠고요. 멀티 되는 거 그래서 없고요. 계속해서 A few colors will be in the... 오케이. 그래서 A few books money. 오케이. Okay. 아, a few money 되는. A few 바꿔 쓸 수 있는 건 many. 아,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까? Many colors will be enough 하고 a few colors will be enough 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몇 colors will be enough의 해석? 몇 가지 색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어, 그래. 그럼 몇 가지 색이란 얘기를 하는데 many colors가 같은 의미 전달됩니까? 아니네. Some colors will be enough가 같은 뜻이죠.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그다음 계속해서 몇 월 달이었더라? August 6th. 그래서 In the morning, we walk around the cottonwood. 오케이, 그래서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so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FB. 오케이, 그래서 멀티 되는 거 또 it밖에 안 된다. 이유는 왜? 비행 충주. 비행 충주 날씨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총 3번까지 배웠어. 비행 충주어와 가주어 그것이라고 해서 가져온다. 오케이. 그래서 it밖에 안 되고 비행 충주어 날씨. 오케이. 여기까지 돼 있죠.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오케이. 그래서 to stay, 명형, so to stay in England, 명형부. 오케이, 계속해서.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요. 오케이, 멀티 되는 거? 됐. 오케이. 둘 다 된다? 그렇다면 인칭 대명사란 얘기고 뭘 잡아왔다? B&B.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than a hotel은 없지만 왔고요. 계속해서 The owner invited us for an afternoon tea today. 그래서 불쌍해 보였는지 이렇게 했고요. 계속해서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tea. 오케이. 다이닝은 왼쪽 오른쪽? 왼쪽이요. 오케이. 멀티 되는 거? 그 필드하고 위트하고 The filled with, before of, be filled with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배운다는 얘기는 조만간 수동태법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silver cups and plates. 오케이. 그래서 또 동안 나왔고요. 접속사 필요하고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수거? He is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admir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R로 시작하는? R
사과에는 이 단어 나오는데? 리스펙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오케이. 그래서 위와 같은 의미야.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하고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래서 이 대신 뭐 안 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so that 구문이라 하면 됩니다. 사과에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Because I ate very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또 다른 표현은?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그래서 이걸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두번째 문장. 그래서 too much 해석, too much만 해석하면 오케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래서 이거 any 예외적으로 쓰인 거야? 일반적으로 쓰인 거야? 일반적으로. 오케이.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not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to eat anything 해? 못해?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couldn't 있다고요. not 들어간 표현. I could eat이 아니고 I couldn't eat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날에 그린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충고하는 부분. 그래서 The roots is through it. It i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오케이. 그래서 멀티 되는 건 그 alright 하고 things 하고 또 있나요? 아 아니에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it만 된다?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겠네? 그래서 얘는 뭐? 그 가죽. 가죽. To draw everything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is okay 였다 원래 문장. 너의 일기장에 컵이나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들 그리 는 것, 그것은 괜찮다. 오케이, 마지막 날 일기입니다. First, second, our last stop was Oxford. We first visited the Christ Church College.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Okay.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그거 아 인칭 대명사 그럼 뭐 대신 왔어요? Christ Church College. 그러면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다. 이 문장 속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해리포터. 네,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Since it appeared. It appeared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나타났다. Since it appeared는? 그게 해리포터 무비에 나타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Since. Since 품사가 무슨 품사입니까? 접속사. 그렇죠. 됐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없나요? 왜 자신이 없어요? 뭐 갑자기 2학년 돼갖고 머릿속에 뭘 갑자기 많이 때려놓으려니까 막 힘들죠. 원래 2학년이 그래요, 무법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계속 조용법이란 얘기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시제는 뭐고? 오케이. 그 이유는 영화 틀 때마다 이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 그래서 멀티 되는 건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오케이. 멀티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문법적으로 뭐다? 관계대 주격관계. 오케이. 주격관계 말이 안 돼.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 뒤에는 동사가 없다. 그리고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쳐다보고 뭐 쳐다보고 graduated가 결정됐나요? 또 쳐다봤고 또 그러면 저 시제만 챙기면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가 데이가 될 건지 히가 될 건지 쉬가 될 건지 챙겨야 되겠죠.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두일 수도 있고 더즈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또 등장할 건데 he가 되느냐 she가 되느냐 물건이냐 뭐 위치냐 아니냐 이것도 얘 위치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얘 쳐다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의 수와 문장의 시제를 챙기고 얘 형태가 결정되는 거다. 두 개 챙기고 결정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when we were outside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 여기 since 올 때하고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의 느낌이 이렇게니까 여기의 행동도 어떤 느낌이다? 이 느낌이다. Okay. 그 다음에 계속했어.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예. 네. 어려웠어요? 네. 쉬웠어요? 한 문제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 되는 거? 없어요. 없다. 있는데요. 문 시켜. 있는데요. 아, since. 그럼 여기 하나 더 쓰라면 뭐? 예, 얘가 안 되는 이유는 because of 뒤에는 명사 because of touching this tree 하든지 그렇습니까? get into 바꿔 쓸 수 있는 거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enter into야 enter야 그니까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오케이. 계속해서 Then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door. 아니, portrait 왜 그랬어? 자, 그래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케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런다.
If so, 만약 그렇다면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이렇게 되죠? 아, at that time. At that moment, at that time. 그 순간 my brother가 어찌 뭐 했다? 미소를 지으며. 미소 지으며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With a smile. 여기에 because만 해놔서 내가 고쳐놨어 이런 식이야. 감사합니다. 죄송하고까지는 없고요. 계속해서 Lucy's drawing tips make your own avatar. Hey, multi. Create. Hey, 아이러시와 같은 말. Invent. Invent your own avatar. Hey, 그래서. Your drawings genre will become much. 아, more interesting. 머치를 골라놓고 여기 뭔지 고민하면 어떡합니까? 어? 여기 무슨 급 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훨씬 멀티 되는 거는 얘 붙여서 읽어주세요. Much more interesting. 그 다음? A lot more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5종 세트 맞습니까? 베리나 수업 안 된다. 오케이. 전반적으로 잘 하셨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음 과정은 뭐죠? 사과 단어? 예. 네. 문준이는 대학 파트지. 아이고 도원아 이래가 틀리면 어? 다 맞춰놓고 틀리나 이 미식이야. 거의 맞춰놓는데 틀렸어요. 그래 똥개야. 이구
너무 잘했어. 자, 그래서 얘는 뭐 내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 예, 21번 1, 2, 3부분하고 해도 되는 식으로.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It isn't safe for her to go out alone at night. 이거 일단 it을 구분하시고요. 다섯, 5번 선택지는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she is로 시작해서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해주시고 할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하시고요. 역경부 해주란 말이지. 충정사에 다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는 틀린 거 바르게 틀린 거 발표하고 바르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는 to ride a roller coaster is very exciting이라는 문장인데 이게 해석이 롤러코스터 타는 건 매우 신난다라는 표현이죠. 여기다가 내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매우 신난다라는 이 표현을 여기다가 좀 놓고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다는 확실히 뭘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니가 좀 못 풀었지. It's a foolish to ride a used car. 모르는 단어는 차라리 해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she is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문장도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문장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it is dangerous for him to drive too fast 해석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he i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하시고요. 이거는 하나 가능하세요. 형무는 답지 찾았니? 찾을걸요? 아니 내가 무슨 뭐 yes no question 했는데 뭐, 지금 상황에 시험이 9일 남아있는 상황에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 대답을 하시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Name, 쉬웠, 어렵.